둘, 셋!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토리 여러분! 오늘은 뭐 할 건지 알아요? 오늘은 잠깐만요! 오늘 뭐 할 건지 알아요? 뭐 할 건데? 맞춰보세요! 너도 모르잖아 지금. 오늘은 상상 스케치를 할 겁니다. 뭐냐? 꿈에 대한 거. 자, 이수씨, 이수의 꿈은 뭐죠 지금? 없어, 아직. 없다고? 아직은 없어. 맨날 얘기하잖아 이수야. 이수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 고양이.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관리해주는? 이수의 꿈은 사육사인데, 이수는 사육사가 되고 싶잖아. 사육사에 대한 걸 여기에 상상해서 꽉 채우는 거야. 알았지? 색칠도 해도 돼. 아빠는 배우가 꿈이니까, 어? 배우에 대한 걸 여기에 채울게. 뭐야? 배우한테, 그게 뭐야, 엄마? 카메라야? 그게 뭐냐고. 아니, 지금 다 그린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게 뭐야? 카메라 같네. 그 액자 같은데? 액자 아니야 아빠? 아 바닥이네 저거. 이제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안 했는데. 아빠는 수족관도 그릴 거야 뒷장으로. 아빠 잠깐만. 병아리. 다 그렸다. 아빠 먼저 설명을 들어봐. 이 그림은 카메라로 영화를 찍고 있는 거거든. 그 영화는 민벤저스 시즌 2 슈퍼 파더의 역습이라는 영화야. 영웅이 나와서 악당을 물리치는 거야. 악당이 어딨어? 근데 자, 주연이 누구야? 아빠. 감독 누구야? 봉준호. 봉준호 감독 영화야. 여기 외계인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백신으로 잘 극복을 했어. 이겨냈어. 근데 다른 행성에서 코로나가 걸린 거야, 얘네가. 근데 얘네는 백신을 개발할 힘이 없어서 우리의 백신을 훔치러 이렇게 쳐들어온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기 누구야, 이거? 슈퍼파더. 바로 아빠지. 아빠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초사이언으로 변신한 거야. 이거 남산타워야, 남산타워. 아! 남산타워와 여행 가는 사람들, 비행기. 그리고 아파트,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슈퍼파더가 돼가지고 막는 거지. 그런 내용이야. 이수 거 보자.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이수가 그냥 설명하고 싶은 대로 설명하면 돼. 이수는 뱀인데 지금 여기 돌이 있으세요. 이렇게 엉덩이가 위로 가 있는 거. 근데 여기 병아리 뒤에 있대. 병아리. 그리고 여긴 포메가 있는데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걔네가 이건 얘네들의 똥이야. 똥은 항상 등장을 하네. 이건 개미. 보이지? 개미도 귀여워? 응, 개미도 귀여워. 이수는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육사구나. 어? 동물을 이렇게나 많이 관리해? 여긴 곰이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여긴 길인데 이거 얌사 독수리도 있어? 아, 독수리도 개미 잡아먹으려고. 아! 하고 있어. 우와. 여기는 오리, 여기는 물개, 그리고 여긴 양, 여기 하루, 여기는 사자.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여있으면 잡아먹는 거 아니야, 사자가 하루? 치타. 하루 아이엔 착한 사자. 아, 아기 때부터 키워서 이수 말을 잘 듣는구나? 응, 이건 너구리야. 저기 나무 안에 있는 건 누구야? 이거 독수리야, 아기. 아기 독수리? 응, 이러고 있어.
동물을 넣으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나야. 사람 보고 있구나 저게. 이거 나야. 이게 나. 이즈야?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아빠. 최민수. 아빠는 왜 있어 여기? 보러 왔어. 그랬으면 좋겠다. 이즈 멋있는 사육닷 해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다 초대해줘. 응.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수와 함께 상상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이수의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 상상 스케치 어떠신가요? 어떻습니까 이수씨?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응. 뽀뽀. 그리고 다른 것도 할 거야. 뭐 할까 이제 우리? 그림 대결. 안녕 하고 하자. 안녕. 다시 찍을 거야. 안 될 거다. 안 깰까?